안녕하세요. 청약농부 오일입니다. 오늘 5월 26일 꾸러미 메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게 하나요? 네, 이번 주도 푸짐합니다. 일단 청계, 청계란 10개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넓은 얼갈이 심어서 처음 이제 김치를 그냥 자작자작한 물이 좀 많은 그런 김치 담은 거를 1kg를 넣어드립니다. 1kg. 네, 1kg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알칡즙 10봉, 알칡즙 네. 10봉까지. 원래는 10봉까지 된다고 했었나요, 원래? 갑자기 생긴 꾸러미 메뉴인데요. 이게 머잇잎을 데친 거거든요. 갑자기 저희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머위대가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게 집 안에 있는 머위대를 다 잘랐는데, 여기가 해발 400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머위대가 컸어도 머위잎이 거진 아니라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머위잎이 이렇게 뭐 여러 장 되는데, 물론 이것보다 작은 것도 더 많지. 그런데 이렇게 머잇잎이 커도 그렇게 뻗치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고객님은 저는 머잇잎까지 다 보내드릴까요? 했더니 이게 필요가 없으시대. 이파리가 이파리가. 근데 이제 억세면 드시기가 힘든데, 그렇게 지금 절기에 비해서는 이게 이렇게 커도 엄청나게 이렇게 부드러운 편이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가 생으로 보내드리면, 이제 이거를 지금 아주 이른 봄에 나오는 머윗잎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쓴맛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물로 보내드리면 데쳐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가지고 아우 써서 못 먹겠다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어제 데쳐서 적당히 드실 만큼 우려드렸어요. 드실 만큼 우려드렸으니까 한 번만 헹구셔서 쌈장에다가, 요즘에 바지락 제철이니까 그 조개 쌈장 같은 거 하셔가지고, 아니면 우렁 쌈장 이런 거 하셔가지고, 여기 끝에만, 이게 지금 머위는 그 성분 자체가 이렇게 그 쓴맛 성분이 강해서 그런지 갈변 현상이 절단면이 금방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헹구셔서 요 정도만 가위로 잘라내시고 쌈장에다가 싸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긴 메뉴. 가끔씩은 이럴 때가 뭐 종종 있겠죠.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삶은 머잇잎을 보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우스가 아니면은 고추잎을 뭐딸 시기가 아니죠. 보통 그쵸. 6월 한 10일 정도 이렇게 돼야지 고추잎을 따는데, 하우스에다 고추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 최상품의 고추잎을 따게 됐어요. 너무 고추잎도 너무 크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마침 뭐 맞게 잘 따서 이거를 500g을 넣어드립니다. 한동 남았어요, 한 동. 마저 따세요. 고추잎 넣어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근대인데, 농사를 하도 잘 지어가지고 근대가 뭐한 시금치 정도 이렇게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다 뽑아버렸고, 근대는 일반적으로 뭐 시금치처럼 드시는 게 일반적으로 드시는 방법인데, 이게 국을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나물을 해서 드시는데, 시금치 나물을 우이라 뭐 된장에 무쳤다 고추장에 무쳤다 들어봤어? 왜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봤지. 그런데 이 근대는 그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뭔 얘기예요? 된장에 묻힌 놈을 고추장에 또 묻힌다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넌 기본적으로 시금치 나물을 된장이나 고추장에 묻힌 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간장에다 묻힌. 그렇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소금에 묻힌다고 하는데, 저희는 직간장으로 묻힙니다, 시금치를. 아, 왜 소금이냐? 그렇지. 소금에 많이 묻히면 이렇게 그 색깔을 이제 이렇게 그 녹색을 잘 보이게 하려고, 삼색나물 할 때. 그런데 이 근대는 된장에도 묻힐 수 있고 고추장에도 묻힐 수 있고 간장에도 이렇게 묻힐 수가 있어. 그렇게 드실 수가 있는 나물이에요, 이 근대는. 그리고 된장국 끓여 드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위에 부분 조금 한 주먹 정도는 오색 근대라고 합니다.
이게 그 저희 그 OED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성 선생님께서 이번 주 메뉴에 근대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색 근대를 심으셨대요. 저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근대는 봤는데 노랑색 근대는 처음 보거든요. 이게 오색 근대를 좀 사이즈가 큽니다. 저보다 농사를 훨씬 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얘는 살짝 데쳐서 싼 그 머잇잎하고 같이 싸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파리가 좀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근대를 500g을 넣었습니다. 이거 그 쌈채소예요. 쌈채소를 이제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밭에 가서 수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슬이 굉장히 많이 맺힌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이게 비 맞은 게 아니라 이슬이에요. 이슬인데 지금 수분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주말에 다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새벽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쌈채소는 그 전날 저녁 때 따오세요. 그래요. 네, 이건 지금 뭐 이렇게 수분이 비 맞은 것처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보관을 하고 드실 수가 없으니 그게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먹으려면 금방 먹고 먹으려면 금방 먹는데 뭐 또 이렇게 가족이 숫자가 적으면 뭐 2-3일 나눠서 드실 수도 있는 양이야. 또 많이 넣어드렸어. 그래가지고 한 700g 정도를 넣어드렸기 때문에 많아.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가겠다고 하는 그 대파를 한 달 정도를 하니까 한 5-600g 정도가 나오는데 아직 뭐 그 마트에서 파는 대파의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50cm 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거 약까지 버릴 게 없어요. 약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거름을 잘해서 그랬는지 이 끝에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을 만큼 깨끗하더라고요. 대파가 오늘 가서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식물은 영양이 굉장히 중요해. 영양 공급을 적기에 충분히 해줘야지 이 청소년기에 성장할 때 영양이 제일 많이 필요하듯이 이 식물도 성장기에 영양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 비닐 포장이 안 됩니다. 사이즈가 커서.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 흙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맨 위에다가 넣고 조금 남은 해가지고 대파까지 넣습니다. 꽉 차네. 오늘도 푸짐하죠? 다음 주 이제 꾸러미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격주로 나가는 손두부 한 모씩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쌈채소 대파는 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오늘 뭐 가봤더니 아주 뭐 마트에 납품을 해야 될 정도로 진짜. 엄청 컸더라고요. 그래서 골라서 이제 그 쌈채소 수확을 해왔고 또 쌈채소만 그 원하시면 별도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1kg에 택배비 포함해서 10,000원에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별도로 쌈채소 주문하셔도 되고요. 대파 일주일 드실 거 항상 대파는 이제 갈 겁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바로액을 보내드릴 거예요. 한 병씩 보내드릴 건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음료로 희석해서 드시라고 아로니아 바로액 한 병씩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지 않고 올해는 너무 비가 예쁘게 잘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비가 맞아요. 이렇게 적절하게 봄에 가뭄이 없고 비가 잘 오면 나물류가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곤드레를 다음 주에는 또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곤드레 나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때 베고 난 그 부추도 네네. 엊그저께 가보니까 엄청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지 부추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도 처음 이제 알아서 그 육묘까지 해서 심은 채소 중에 배무채라고 있습니다. 배무채라고 있는데 얘는 무하고 배추를 같이 접목시켜서 뿌리도 먹고 그리고 잎도 이렇게 그 배추 무처럼 그렇게 드시는 채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처음 심어 봤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뭐 벌레가 구멍을 뽀뽀 뚫어 먹었는데 얘가 좀 이렇게 배추처럼 약간 이렇게 포기가 커졌을 때 이렇게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겉잎을 다 떼내고 제가 그 저기 뭐야 속으로 있는 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걸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열무나 얼갈이 드시듯이 쌈도 싸서 드셔도 되지만 겉절이 해서 드셔도 되고 뭐 데쳐서 이렇게 드셔도 뭐 일반 무 배추처럼 그렇게 열무나 이제 열무 그 줄기나 배추 이파리처럼 그렇게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배무채에는 무하고 배추에 없는 설포라판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포라판에 대해서 검색을 그 지식백과에 해보니까 이 성분은 항산화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항암 및 헬리코박터 파이롤이 억제 효과 이게 그 위에 좋다라는 거죠. 위에서 나쁜 그 미생물이죠. 이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위염증, 그 위염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하고 배추에는 없는 성분이 새로운 성분이 얘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 성분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배무채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는 수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오늘 그 머윈잎을 갑자기 보내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갑자기 생긴 농산물이 있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저희가 맛있는 것은 나눠 먹어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꾸러미는 이렇게 싸고요. 그리고 좋은 일 있으시다며요. 네, 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다가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유튜브를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1,000명이라는 분이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봐주시니까 저는 네,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기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쁘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요일 꾸러미를 시작한 지 이게 8번째 꾸러미죠. 벌써 어느덧 8번째인데 그래서 제가 1,000명에 다가온 기념으로 이 9번째 꾸러미 그러니까 다음 주 6월 1일 날 총 3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또 짧게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을 일단 좀 이렇게 묵혀두고 꾸러미 배송부터 하러 가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